최근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의 가치 폭락 사태에도 상장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매를 맞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결국 루나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질타 5시간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인데 이제서야 떠밀리듯 움직였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거래 종료,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까? 네, 코빗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다만 출금은 이때부터 거의 석 달 후인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측은 기존 고객들이 본인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걸 감안해서 지금까지 상폐 여부를 고민해왔다면서도 투자자의 불안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점상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코빗과 코인호는 왜 루나의 상폐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타가 있은 지 불과 5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이제야 어쩔 수 없이 뒷북 대응이란 일부 지적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루나로 거둔 수수료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다고요? 네, 이번 루나 사태 이후 벌어들인 루나 거래 수수료 전액을 오입금이나 피싱 구제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수수료는 1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거래 종료까지 앞으로 열흘간의 수익을 더하면 최종 금액은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인원 역시 오늘 오후 중 심사를 통해서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